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편견 없는 장비 리뷰 사이트 마이골프스파이와 함께 장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세상에 편견이 1도 없으신 마이골프스파이 코리아 편집장 제임스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장입니다. 네, 마이골프스파이란 어떤 곳인가요? 네, 아직 많이 사람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네. 이미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8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이 충실히 보고 있고 네. 10년 사이에는 거의 이제는 한 3,600만 명의 방문자가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소비자가 지금까지 정확한 사실과 팩트를 모르고 구매하기 바빴다 하면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네. 항상 궁금했던 브랜드 간의 차이가 뭔지 비교까지 서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직접 해보고 어떤 게 나에게 가장 맞는지를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 사이트 같은 개념입니다. 네, 보통은 장비 리뷰라는 게 주관적인 게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이골프 스파이는 편견 없는 리뷰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게 편견이 없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일단 광고 달러를 1푼도 안 받는 거를 맹세했어요. 10년 동안 광고 달러를 안 받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익숙한 대기업들 뭐 네. TaylorMade, PXG, Callaway, Titleist 이 등 중에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거를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고요. 아, 이 리뷰를 진행하면서 용품사에게 한 푼의 돈도 받지 그렇죠. 않고 광고 달러 뭐 이런 거를 전혀 안 받고 다 거부해 왔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현실적인 미국 사람들 스타일로 오로지 기부 우리 같은 편견 없는 테스트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은 한 푼이라도 좋으니 기부해 주세요 이런 스타일로 계속 해와서 수십억 달러가 모였을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모든 장비를. 네, 그럼 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마이골프 스파이는 뭐 먹고 살죠? 그러니까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지 그냥 돈도 안 받는데 어떻게 이 리뷰를 계속 진행할 네,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충실한 이 팔로워들이 엄청나고 갤럭시 골프, 네바다 밥 이런 대형 체인점이 있어요. 거기에 올해 1위 드라이버 네. 그러면은 마이골스파의 금메달 로고를 대형에 이렇게 띄어놔요. 근데 그 로고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의 또 소비자들이 와 이게 올해 1위란 말이야. 그걸 클릭할수록 살수록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버는데 아 실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고라는 게 매년 17야드가 늘고 30야드가 증가하고 이랬으면 여러분들은 모두 300야드를 치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400야드를 치셔야 됩니다. 그런 그 좀 과장된 광고 말고 정말 편견 없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원티드 2018년 최고의 드라이버 랭킹입니다. 1등을 차지한 건 핑이고요. 2등은 테일러메이드, 3등은 캘러웨이 로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 이런 랭킹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요? 저희 골프스파에서는 모든 브랜드의 편견을 일단 없애고 네? 100% 오로지 성능과 팩트, 테스터들의 풀을 늘려서 네.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용해보자 해서 이번 올해 3월 달에 완료된 테스트는 무려 25개 2018년도를 겨냥해 나온 드라이버를 테스트했고 네. 245시간을 연구했으며 만 71개의 샷 그리고 이 결과를 2,000명이 조금 넘는 구독자에게 전파됐으며 이 결과로 우리가 내놓은 결과가 핑 G400 시리즈 중에 LST 모델을 우리가 1위로 꼽았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한 트루 랭크라는 10년 동안의 노하우, 데이터에 쌓인 네. 결과예요. 트루 랭크라는 게 딱 봐서는 딱 어떤 감이 오질 않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트루 랭크라는 것은 데이터 100% 팩트와 네. 35명 이번에 테스트 참가한 사람들 중에 네. 퀀티티,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이 네.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뭔가 자신감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테스트 이런 거를 이제는 결과를 계속 계량해 나가는데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들에서 상위의 랭크가 됐고 테스트를 진행했던 모든 사람들 반이 넘는 51%의 사람들이 이 드라이버는 마음에 들어 했다 라고 저는 데이터로도 그게 백업 됐고요. 네. 결과로도 성능으로도 그렇게 나타났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가입하신 마골스 구독자가 이거 보고
나 이거 써봤는데 별로던데? 이건 뻥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부분을 본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갈 거예요. 네, 그러면 Most Wanted 2018년 최고의 드라이버 랭킹 1, 2, 3위를 차지한 핀과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의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이 올 시즌 출시가 되면서 패트릭 리드가 이 드라이버로 마스터즈를 우승하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구려나서 핫했던 브랜드입니다. 아주 핫했죠. 일단 핑은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또 신뢰도 많이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 G400의 LST, Low Spin Technology, 즉 스핀을 좀 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급자용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네네. 모델이 다른 유명 브랜드, 우리 Sub-Zero나 이런 거는 호재를 이렇게 조정해서 드로우나 페이드를 조절할 수 있다면은 핑은 오히려 페이스 앵글만 조절할 수 있도록 모델이 4개나 따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오히려 당신한테 맞는 모델을 네. 골라서 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LST가 다른 제품군에서 오히려 좀 더 늦게 나왔어요. 이 결과가 나오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핑 미국 본사에서도 동의할 정도로 좀 뒤늦게 국내에서도 많이 찾았고 네.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2등에 랭크된 테일러메이드 M3 440 이거는 신기하게 디스턴스 부분에서 12등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랭킹에서 2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테일러메이드는 올해 네. 타이거 우즈가 M3, M4를 테스트하면서 엄청 이 파급을 불러온 드라이버죠. True distance, 더 먼 비거리보다는 정확성을 오히려 내세우면서 나오면서 큰 네. 파동을 일으켰어요. 솔직히 드라이버에서는 거의 최초로 비거리가 아닌 정확성을 먼저 내세우면서 타이거 우즈도 또 그때 이제는 시범하면서 큰 히트를 쳤고 상당히 정확성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위스트 페이스가 이번에 나온 신기술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들었었는데 이 기어 이펙트라고 해서 맞아서 우측으로 나가거나 좌측으로 나가도 돌아서 센터로 돌아오는 기술이 있다면 네. 이거를 우리 초보자들이 좀 더 맞는 페이스의 힐 부분 낮은 거에서 높은 토 부분에 맞는 확률이 더 많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용이하게 살짝 트위스트하는 기술을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대요. 마케트 회사의 귀재인 테일러메이드가 트위스트 페이스 빵 만들어서 네. 처음으로 마치 이런 기술이 완전 새거구나 그런 착각에 빠진 분들도 많죠. 근데 어쨌거나 유용한 기술이고 확실히 도움은 된데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는 게 저희 마이걸스파이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네. 3등으로 랭크된 캘러웨이 로그 서브 제로 이거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습니까? 얘네들은 알다시피 에픽으로 시작한 Jailbreak 앞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이 반발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네. 너무 또 반발력이 있으면은 크라운이 이게 파도처럼 진동하면서 오히려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크라운이고 이게 페이스라면은 요 안쪽에 티타늄 바 두 개를 이렇게 박는 네. 마치 감옥 기둥처럼 그래서 이 젤을 뚫고 나온다는 제일브레이크 기술처럼 해서 네. 더 견고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클럽의 그 시그니처 소리 딱! 딱! 이 소리가 나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공에 전달돼서 비거리로 된다는데 그게 실제 에픽 2017년도 모델이 증명되면서 비거리가 늘어나면서 거의 2017년 작년에는 휩쓸었죠. 모든 드라이버 부분 거기에 개선된 모델이고 Sub-Zero는 특히 좀 더 상급자 모델. 그러니까 많은 그 다양한 핸디캡의 아마추어들이 측정해보고 랭킹을 매긴 건데 어떻게 지금 1, 2, 3위에는 거의 상급자용 드라이버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의 힘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추 랭크로 1위 했지만 내가 만약에 비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비거리를 누르면은 이제는 비거리 위주로 다시 랭킹이 25개가 순간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비거리에 문제가 있어. 난 비거리만 나가면 돼. 다른 건 상관없어. 라고 하면 캐리를 눌러서 그렇죠. 가는 게 제일 많이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내가 솔직히 이 네다섯 가지 클럽에서 네네.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다. 그거를 또 따로 구별해서
비교가 네. 또 가능합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나한테 맞는 드라이버가 뭔지 궁금한데 난 비거리에 목적을 두고 있어 브랜드랑 상관없이 그러면 비거리 관련된 항목만 찾아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5개가 있어 그럼 5개를 골라서 그 중에서 제일 비거리나. 좋은 데이터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은 피팅을 받는 거죠. 내 수치를 정확히 알고 이거를 본다면 또 그만큼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나의 최적화된 앵글은 15각 그럼 15각이 어느 게 맞는지 네. 그리고 나는 뭐 3000 미만 스핀이 좋단다 그러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정보를 사용을 써야지 당신도 진정한 골프 스파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랭킹이 산정이 되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편견 없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용품을 구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첫 시간으로 그 Most Wanted 2018년 최고의 드라이버 랭킹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있거든요. 포괄적이고 편견 없는 리뷰들. 아이언도 있고 퍼터도 있고 또 스윙 스피드에 따른 드라이버 랭킹 이런 리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리뷰들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